2015년 고2 3월 모의고사 22번 제목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가능하게 빨리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 You might be surprised. 넌 놀랄지도 몰라. 뭐? 알게 되어서. 자, 뭘 알게 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would rather have parents. 부모를 차라리 갖고 싶어 한다고. 어떤 부모? 부모 설명이지. That are a little too strict. 약간 좀 너무 엄격한. 약간 더 엄격한 부모. 누구보다 not strict enough.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 그런 부모보다는 약간 더 엄격한 부모를 차라리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몰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겠지? 자, 뭐라고? 부모들은 어떤 부모를 갖고 싶어 한다? 약간 더 엄격한. 그지?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규칙을 만들 때, 여기서 그들은 그 부모들이다. 뭐에 대한, 너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너의 부모님들은 are showing. 자, 너에게 보여주고 있어. 뭐를? 여기선 대 빠져 있겠지?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어떤 것들을. 어떤 거? 네가 하는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learning about life. 자, 배우는 것.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a little like. 약간 뭐와 같아? Learning to fly an airplane. 자,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아. 자, 그래서 만약 once가 부사절이면 일단 뭐뭐 하면 이제 일단 네가 그 공중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는 일단 네가 날게 되면 it's exciting. 아, 그것은 정말 흥미로워. 하지만 먼저 너는 알 필요가 있어. Which buttons to press.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Which ones? 어떤 버튼을 to leave alone?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만약 너의 비행 그 교관이 push 너를 비행기에 놓고 그리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 Figure out 알아봐 그 규칙을 너 스스로 너 혼자 규칙을 알아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굴러이라고 말한다면 자 you know 넌 알 거야. 너가 you are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 거야. It's the same with parents. 그것은 자 부모와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다? 부모가 그냥 인생에 내버려두고 너 알아서 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먼저 어떤 게 옳고 나쁜지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 바로 이런 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의 논리구조를 보면 부모가 약간 엄격한 게 좋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 그러면서 뭐니? 자 부모가 이렇게 엄격한 교육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야. 네가 하는 것에. 그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떤 비교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끄집어내는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제 비행기 조종 배우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그 얘기가 짝짝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비행교관이 그냥 너한테 자유롭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너가 어떻게 처리한다? 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인생도 우리 부모님도 이런 비행기 배우는 때와의 그 교감과 똑같은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렇게 좀 쳤던 부분들 있지?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빈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빈칸에 좀 주의하면 될 것 같다. 어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빠르게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갈게. 자, 어법 이거는 뭐 처음에 너가 놀라는 거니까 당연히 BPP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 a little 셀 수 없는 거 있으니 strict는 뭐 셀 수 없으니까 a little 왔다. 그리고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 뒤에서 수식을 하지. 그래서 strict enough가 맞지. enough strict 하면 안 된다는 거야. strict 이렇게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자 비행기를 네가 일단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아주 흥미를 주잖아. 그지? 그래서 능동의 ing 형용사 왔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부정대명사인데 앞에 가리키고 있는 게 뭐니? 바로 buttons. 이게 복수지. 이게 만약 버튼 단수였으면 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ones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것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